안녕하세요. 작가 홍한성입니다. 일본에 구라스시라는 회전 스시 가게가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회전 스시 가게이고 전국의 어느 매장에 가든지 늘 손님이 아주 부쩍부쩍 붐비는 인기 최고의 가게입니다. 본래 그 회전 스시라는 건 그 원조가 1949년에 세운 오사카의 겐노쿠 스시라는 집이죠. 이 겐노쿠 스시가게 주인인 그 시라이시 요시아키는 본래 그 동오사카의 공장지대에서 스시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의 대부분이 공장 직공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싸고 맛있는 스시를 만들어 팔 것인가 하고 고민했죠. 즉 손님이 올 때마다 스시 10개의 주문을 받아서 각각 한 개씩 만드는 일은 아주 번거롭고 손도 많이 가고 또 원가가 많이 든다는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손님들이 매번 어떤 스시를 주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선의 가짓수를 아주 잔뜩 준비해놨지만 어떤 생선은 아예 주문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회전 스시입니다. 미리미리 30종 종류의 스시를 만들어서 회전 벨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척척 내려서 먹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일본 최초의 회전 스시입니다. 또 인기가 없는 스시도 일단 만들어서 벨트 위에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호기심에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회전 스시 라인을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사히 맥주 공장에 가가지고 병이 맥주에 담기는 그 회전 라인을 보고 아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빙빙 도는 스시 벨트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주 회사처럼 이 규모가 큰 공장은 라인의 길이가 무려 150m가 일직선이 될 수 있지만은 가게가 조그만 회전 스시 가게는 말 이 벨트 라인이 길어봐야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너를 돌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고생하다가 알루미늄을 조각을 내서 이어붙인 다음에 네 귀퉁이 코너에서 9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겐노쿠 스시는 아주 승승장구해서 한때 130개가 넘는 지점을 일본 전국 각지에 냈고 지금도 본점격인 오사카의 번화가 도톤보리점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싸다는 거죠. 요즘도 겐노쿠 회전 스시는 두 개 한 접시에 130엔 균일로 스시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700~1,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한국보다 훨씬 싼 겁니다. 둘째는 비록 싸구려 회전 스시지만은 맛이 뛰어나고 재료가 신선하다는 점이죠. 지점이 100개가 넘다 보니까 이 생선 재료의 일괄 구입하는 그 공급이 가능해져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또 구매량이 워낙 많으니까 생선 도매상에서도 항상 신선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바로 이 회전 스시의 최강자인 겐노쿠 스시에 도전장을 낸 가게가 구라스시입니다. 구라스시는 겐노쿠 스시를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공략 포인트를 정하죠. 우선 가격입니다. 겐노쿠 스시가 한 접시 두 개에 130엔인 대비해서 구라스시는 그보다 20엔 싼 110엔에 그 스시를 팔죠. 두 번째는 손님의 좌석마다 접시 반납 창고 구멍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카운트가 되게 맺는 겁니다. 즉 플라스틱 접시를 먹을 때마다 옆에 쌓아놓고 접시 수를 보면서 음식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에 넣기만 하면 따가닥 하고 음식 접시 수가 카운트가 돼서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모니터에 먹은 만큼의 음식값이 딱딱딱 표시가 됩니다. 스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20접시, 30접시까지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운 점을 없애버린 거죠. 또 각각의 테이블의 모니터는 카운터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카운터와 동시에 계산이 딱딱딱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먹고 싶은 스시가 벨트에 없을 때 그때는 좌석에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에 먹고 싶은 스시를 얘기를 해주면 주방장이 즉각 만들어서 회전 벨트에 얹어줍니다. 이 경우는 급행으로 바로 가서 한 방에 보통으로 쫙 쏴줍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덕분에 구라스시는 창업한 지 단 16년 만에 겐노쿠 스시를 눌렀습니다. 오늘날 구라스시의 지점은 겐노쿠 스시보다 훨씬 더 많은 260개나 됩니다. 일본의 전국 어느 도시에나 구라스시의 지점이 있죠.
끝으로는 맛이 문제인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겐루쿠 스시나 구라 스시의 맛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20엔이 더 싼 구라 스시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 보태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일본의 스시업계. 사상 최대 불경기를 맞아서 일본의 스시업계도 요즘 아주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라 스시와 겐노쿠 스시의 한판 대결. 지금은 구라 스시가 이겼지만은 겐노쿠 스시가 다음번에는 어떠한 반격을 할 것인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